정말 매주 윤석열은 사고를 치고 있는 뉴스들이 퍼져나오고 있습니다. 이틀 전에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155mm 포탄을 받아서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보셨습니까? 네! 작년 포탄 1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왜 지원했던 것을 이번에 넘어간 것입니다.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올해 2월 이 물량 말고도 12만 발이 추가로 미국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. 그 포탄들 우크라이나로 다 넘어갈 거 아닙니까? 국내법에도 위반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랜만입니다. 오늘 왔나? 오늘은 다 왔나? 예? 일찍까지 왔나? 뭐라고? 일찍까지 왔어? 안 왔어? 누가? 오늘 일찍까지 다 왔냐고? 안 왔다고. 내 몇 명 돼도 안 왔는데 뭐. 오늘 좀 안 왔을 것 같더라. 그래서 지금 6월 3일에는 이재명 대표 온다니까요. 말고 왠지. 오늘 정수기 왔는데 홍보 안 됐다. 아니 민주당 몇 명 왔습니까? 홍보 안 됐다니까. 홍보 돼도 안 되고. 다음주에 올라온 사전답사입니다. 예, 그런 건 아니지.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다음 주에는 많이 올 거야 아마. 6월 3일에 이재명 온다. 대단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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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쟁과 윤석열은 진짜 그 김경지가 살아가랬잖아. 대단하다! 상당히 홍보가 전혀 안 됐다. 아 그러니까 홍보가 되든 안 되든 대단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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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지역 위원장들도 좀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혼자만 사건에 뭐가 뭐 힘이라노? 지난 25일에 저도 좀 조심스럽고 신중한 면이 있을기다 저거도 진행한다고 합니다. 소식 들으셨습니까? 나도 당원이지만 민주당 무려 나도 당원이지만 당연히 면이 있겠지 저거가 하는 게 진행한다고 합니다. 그 봐봐요. 금진구, 대운대구, 수영구 여기만 지금 이거 지금 저거 하고 있잖아. 들어보니까 상인들이지 않습니까? 상인들은 오히려 반대한다 이거를. 뭐로? 방류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방류 반대를 또 반대합니다. 아 이거를 해피를 아 그러는군요. 그럼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직까지 선전이 안 되어있는지 모른다니까. 모른다고 하대. 이 방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 이 사람들이. 북한을 도발해서 그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는 기라. 그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부산이 학습이 잘 되고 있는 게 기장에 지금 거리 원전 있잖아요. 그 지금 물 지금 내보내고 있잖아요. 그 지금 괜찮다고 지금 괜찮다고 있는 거야. 그걸 하라고 천지 차이 아 천지 차이라서 그래 어쨌든 모르겠냐? 그 지금 그것 때문에 기장이야 기장일지 뭐 이런 거 안 본 사람들 많거든. 지금 몰아내자! 알면은 절대 지금 이거 그 이거 방류 찬성 못 합니다. 이 땡땡이라고 불리는 가사 혹시 기억나십니까? 그 상인들은 장사가 저번에 시진 났을 때 땅값으로 이 땡땡이라는 제목으로 수익이 떨어졌다 그래요? 무슨 대책을 마련해주고 이런 캠페인을 해라 이거는 그러면 만약에 저게가 이제 그 옛날 그 괴물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. 네. 어, 한강이 괴물했다는 그 그러듯이 바다에서 지금 뭐 옥범이나 이런 게 변형된 그 물고기가 잡혀나요. 아, 가겠습니까? 대충 안 간다니까요. 당장 해수욕을 어떻게 하노? 해수욕장에서. 해수욕도 모르는 거지. 무슨 해수욕을 어떻게 하노? 강할리하고 해운대 해수욕장 어떻게 하나 보다 망하지. 아 못 하지 이제는. 어차피 부산 사람들 해운대 강할리 안 가잖아요. 우리 안 가지. 우리 안 가면 외국 저 뭐 다른 데서 관광업인데 그걸 안 가고. 아 그럼 이제는 안 오는 거지. 한국이 왜 오겠습니까? 망한다 관광업하고 다 망한다 그러죠. 그래요. 오라네자. 지금 전 세계 최대 시장이 어디 중국 아닙니까? 지금 중국하고 지금 척지고 있는데 우석가를 몰아내자. 이게 뭔가 그 언론들이 나쁜 놈들인데 이
제대로 알려주지도 않네요. 아니 방사능이 나쁘다는데 저 교수놈의 새끼들이 먼저 나서야 되는데 저것들이 안전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. 이 정치세 갖고 이렇게 할 게 안 돼. 아 그래 교수놈들도 지금 그러잖아요. 밥 저거가 먹지. 밥 저거가 먹지. 안전하면 구속 가라. 진짜 웃기는 얘기지만은 예? 한 6년 전, 7년 전쯤 되나 부산 그 해수 담수물 그 식수로 사용한다 해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. 아 그거 보면 모릅니까? 나중에 보면 또 방사능 오염수 같은 거 전부 서민들, 돈 없는 사람들, 오염된 식자재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또 다 돌아간다? 부자들은 또 사무실하네. 아니 8천원짜리 생수물 사무실에다가 뉴스 나오고 했잖아요. 아니 후쿠시마가 그렇다대. 일본에서도 전부 후쿠시마 사는 전부 서민들, 가난한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이 다 산다대. 한국이 엄청난 수입되고 있을 겁니다. 결국 이거 방사능 피해는 서민들, 약자들이 다 갚으시고 부자들은 또 피해는 별로 안 받죠. 저거는 처음부터 안 하면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지금 찬성하는 기가 일본 그 수산물, 예? 네. 물차, 네. 일본 물차 그 저 몇천 톤 수천 톤씩 들어온다. 예. 그 일본 넘버 달고 통영, 네. 부산, 경주, 저기로까지 간다 안 할까? 네. 그 일본 해수잖아, 일본 해수. 아니, 일본 해수라니까 그 고기로 배를 쳐먹는 거잖아요. 일본 바닷물을 또 담아갖고 보시면 그러니까 근데 그 고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국내산으로 둔갑하고 국내산 둔갑은 안 하겠지. 아니지. 어묵 만들 때 어. 국내산 제조 이래갖고 다 썩어 둔다고. 네, 그렇지 그렇지. 왜냐면 저 먹고 지진 났을 때 일본에서 지진 났을 때 가상선 안 걸린 사람 유나라에서도 많이 늘었거든요. 네. 많이 늘었어요. 그런데 여성하고 아이들은 특히나 그 가상선 암을 조심해야 된다 하더라고요. 지금 내가 그 저 이진섭 씨 그 근거는 재판 얘기해 가지고 1심에서 그 일부 선수 판결 받았잖아요. 그런데 2심에서 졌잖아요. 몇명 안 됐는데 이제 그게 선수하면 집단으로 이제 소송 걸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데이트 마련은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걸. 근데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제 저거 나온 거 그걸 재판장에서 그것만 인정하는 거예요. 아니 판사가 들은 새끼지. 다른 타지역보다도 갑상선 암 환자가 몇 배나 더 높은데 그러면 무슨 이유가 있다고 보고 지금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. 처음 있는 일 같으면은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거든. 근데 그걸 갖다가 아예 예전에 없었기 때문에 인정 못한다. 뭐 처음 하면 뭐 다 그러면 예전에 없었지. 왜냐면 그 당시에 내가 아는 지인도 가상선 암에 걸렸었거든. 지인 나고 나서 그 사람이 그때 가상선 암 또 검사를 엄청 많이 했거든. 많이 걸렸어요 그때. 그러니까 경문의 그 집이 그 이진섭 씨 경도 아빠도 안 걸렸고 경도 엄마도 안 걸렸고 경도가 발달장애인이고 그 남동생 균정이가 정상입니다. 네 식구 중에 하나만 정상이고 세 명이 그렇게 몸 이상 있는 거예요. 서갓집이 그쪽이거든요. 그 서갓 동네 보니까 70%만 남았잖아요. 그러면 그게 다 무슨 장애가 되는 거를 인정해 주잖아요. 아우가 안 걸리가 쉽나? 아는 것보다 얼굴을 안 봐.
높으면 발목이도 높으면 그건 인정을 해줘야 돼요. 근데 한전에서 자료제처럼 미국도 그 그대로 인정해가지고 재판 과정을 보면 부자들은 진짜 빠져나가기가 쉽더라고요. 저기도 보면 안 되니까 벌써 해야 되는 것도 빠져나가잖아요. 그러니까